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도표가 엄청나게 정신없죠, 그죠? 중앙 DNM, 상지 카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카나리오 바이오엠 자회사들의 연결고리 볼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왜 카나리오 바이오엠은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손현주님, QS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매월 이렇게 회원전용 동영상으로 공유 종목 하나씩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리더스 기술 투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모아서 집행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회사이다. 과거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리더스 기술 투자에 상지 카일론과 한종희 씨라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 전환사채를 갖다 인수를 하고 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상지 카일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기 최기보 씨라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신동걸 씨라는 부분이 또 최대 주주로 있고 한종희 씨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동 보유자로 미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종희 씨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핑거스토리라는 곳을 통해서 ECS 파트너스 코리아라는 곳에 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HLB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EN 코퍼레이션의 이제 연결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 걸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고요.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으로 인해서 3회 차에 이런 식으로 상지 카일룸은 60억 정도로 이제 리더스 기술 투자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19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에스맥 주식회사도 들어오게 되고, 에스맥 주식회사는 여기 조경숙이라는 분 이제 라인으로 있잖아요. 오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막 기겁을 하시는 그 KPM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화일약품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요쪽 라인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리더스 기술 투자 뭐, 아레나 오리지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 법인도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 다음에 이하경 씨라는 분이 요런 식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이하경 씨라는 분은 EN플러스에서 이제 과거에 사내 이사를 했었던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기술 투자는 상당히 복잡하게 많은 회사들이 모두 엮여 있던 회사였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엑서지 21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뭐 리더스 기술 투자에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모습. 엑서지 21은 보시면 정상이 아니죠, 그죠? 3년 동안에 회사 이름을 3번씩이나 바꾼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때, 요때, 요때마다 주주들은 다 당했을 것이다. 변동성만 보고 들어갔던 단타 주주들은 무조건 큰 손실을 봤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엑서지 21은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곳을 통해서 코스나인,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대양 E&I, DYD, 뭐 상지 카일룸, 그 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KH 그룹도 이런 식으로 엮여 있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엮여 있는지 보면은 리더스 기술 투자가 아까 투자 회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금을 모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자금을 모아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연결된 투자 사채들 신기술 유동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EN 플러스 뭐 AB 프로바이오 여러 가지에 이제 좀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갖다가 많이 했었다. 여기 보이시죠? 쌍방울도 리더스 기술 투자에 들어와서 리더스 기술 투자의 이제 자금을 갖다가 약간씩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광림, 그다음 칼라스홀딩스, 여기가 KH 그룹의 이제 주된 그쪽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정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더스 기술 투자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정인 파트너스가 여기 나오죠. 오정강 씨가 나오는 것. 이 회사는 엔캠입니다. 엔캠. 코스닥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그게 의아했던 그룹. 여기 보시면 아레나 글로벌 SK, 뭐 SPV 이런 식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로 나오는 것이 상지 카일룸과 그다음에 무슨 뭐 저쪽에 중앙첨단소재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와요. 스카디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스카디 홀딩스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세종 메디칼 쪽에서 이제 강민수 씨가 나와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투자 사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 삼양 AR 요것은 아까 이하경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하경 씨는 지금 CI 테크라는 곳에서도 같이 뭐 어떤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뭐 삼부토건 그죠? 요거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양이 이일준 씨 그쪽 라인인 거고 최근에 웰바이오텍을 통해서 리튬을 완전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IHQ 요거는 아시다시피 쌍방울 관련된 그쪽에서 이제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도표를 한번 보면은 리더스 기술 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끼쳤었던 그룹들이 KH그룹, 상지카일룸, 요것도 뭐 삼부토건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볼트, 조경수 라인, 에스맥이 이제 에코볼트로 이름 바꾼 거예요. AT세미콘, 요거는 이제 그 하이드로리튬이랑 그쪽 라인이고요. 엑서지 21, 요거는 코스나인이나 요런 쪽이다.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요런 식으로 최후로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도표가 엄청나게 정신없죠, 그죠? 중앙 DNM, 상지 카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어요. 초록뱀도 여기 있고 이화전기 이트론 EID도 있고 그다음 휴센트도 있고 여기가 리튬 플러스 리튬 테마로 탔었던 곳. 그다음에 뭐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로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NFT 테마 이런 식으로 타고 있고 HLB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여기는 또 HLB 전신이었던 EN 코퍼레이션 그다음 핑고스토리 한종인 씨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또 보시면은 또 리튬 그 원재료로 이제 또 태화가 타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진행하고 전환사채를 납입을 시키고 했던 게 리더스 기술 투자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기술 투자가 사실상 다른 쪽으로 법인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사내에 있는 기밀 같은 그런 유출이 될 경우에 노출하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죠. 세종 메디칼은 모든 투자 조합들의 모임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헬릭 스미스의 전 이면이 그냥 카나리오 바이오 M의 현재의 대표이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넘어온 사람이 의학 관련이면 모르겠는데 의학 관련이 아니라 그냥 M&A 전문가예요. M&A 전문가. 이것도 웃긴 거죠. M&A 전문가가 여기로 넘어와서 또다시 카나리오 바이오 M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도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아까도 보셨듯이 여러 가지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자금줄을 했던 역할인 거고 SC 엔지니어링 역시도 여기에 보시면 이런 애들이 많이 엮여 있었던 회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 그냥 인수 좀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었는데 2차전지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이제 급등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 자체가 엉망이에요. 회사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주가 엄청나게 빠지는 거 보셨고 그다음에 반등 엄청나게 나오는 거 보셨죠? 이 반등 나왔던 거는 우량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우량주 위주로. 이제 테마성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세력 지도 종목들은 하락의 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리더스 기술 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 급등락 나오면서 뭐 거래량 터트리고 그다음에 많이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슈팅 중간중간 주면서 특히나 회사 자체가 어차피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감자나 무슨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전환사채 납입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미쳤습니까? 이거 투자 안 하죠. 투자 안 하다 보니까 납입일이 계속 밀리고 주주들만 계속 빠지는 주가에 고통받고 있는 거다. 뒤로 돌려보면 뭐더할 말이 없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와 16,000 얼마짜리가 지금 600원까지 갔다. 중간중간에 감자도 있고요. 그다음 뭐 배당락 거래정지 중간에 된 적도 있고 여기 보시면 시세 엄청나게 타면서 슈팅 한번 나왔는데 이게 거의 막바지였다. 여기 물렸던 사람은 당연히 원금 올릴 거의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이제 판소호흡기 떼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600원짜리가 떨어졌다. 이것도 거의 뭐 마이너스 95% 이상의 손실을 보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뒤로 좀더 돌려볼까요? 뒤로 좀더 돌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죠? 14만 6,261원짜리가 600원까지 했다. 거의 뭐 99.99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게 주가가 역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력들이 뭐 어떤 창구 역할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상지카일룸. 상지카일룸 자체도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최기보 씨가 유명한 사람이긴 했어도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작전주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 보이면서 아까랑 똑같죠. 16,600원에서 지금 보시면은 455원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두개다 1,000원 미만의 동전주로 돼 있죠. 이걸 뒤로 돌려보면은 297,199원짜리가 455원 이렇게 돼서 뭐 대략적으로 99.999 이것도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다 사고 계신 겁니다. 근데 뭐 기술적 타점 보자 뭐 반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안타깝죠. 에코볼트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요 라인 이후로 제가 S매를 더 이상 보지 않았나 봐요. 어쨌든 요것도 1,000원 부근에 근접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다이소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세 종목 샀는데 3,000원이면 가능하다. 우리 5,000원으로 몇 종목 살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뒤로 이것도 돌려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12,000 얼마짜리가 어쨌든 1,000원짜리. 아까보다는 조금 손실률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90% 이상의 손실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무상증자, 뭐 액면분할 전혀 근본이 없는 그런 회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서지 21. 뭐 똑같겠죠? 우리 5,000원으로 5개 이상 살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죠? 뒤로 돌리면 볼수록 18,457원짜리가 지금 617원으로 됐다. 지금 3,6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리딩방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뭐 추천 나오고 하니까 급등락 나왔다가 결국에는 꼬라박는 상황인 거. 그 다음, EM 플러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드로 리튬이랑 얘들이랑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믿으시더니 결국에는 뭐그 똥을 갖다가 금값으로 주는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비트코인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뭐 아무것도 없지만 8천만 원까지 갔다가 2천만 원 왔다가 4천만 원 다시 가는 그런 것처럼 투기성 자금이 붙은 거죠.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반년도 안 돼서 요렇게 작살이 났다. 마이너스 75% 이상이 빠졌다. 실제적으로 이런 애들이 2차전지를 할수 있는 것 같으면은 대기업들이 왜 뚝딱뚝딱하지 뭐 못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너나나나 지금 다 그냥 테마 타가지고 옮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여기 보시면 그래핀 테마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2019년도쯤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다. 근데 이 그래핀 테마 자체가 모든 세력 종목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이것도 뭐 뒤로 돌려보면은 아 이거 안 되네요. 어쨌든 4,230원이기 때문에 5,000원까지 못 샀고 남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삼부토건 한번 보면 되겠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것도 주가가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네요.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면서 근데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를 갈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글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89원에서 무려 20배 이상 급등을 했었던 적도 있는 회사. 똑같이 여기 1,000원쯤에서 또 5,000원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상황. 다시 올라올까요? 검찰이 이제 용서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물 갔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엔캠. 엔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진짜로 2차전지 회사니까 그리고 매출액이 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상장도 아무 회사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의 문제는 이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상장하자마자 전환사채를 바로 찍어냈어요. 전환사채를 바로 찍어내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슈팅이 단기간에 14만까지 났는데 4만원, 4천원까지 왔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0% 이상의 손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얼마 만에?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상황. 2년 만에. 그럼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돈을 버는 게 회사는 중요할까요? 아니면 광무나 이런 세력들과 다 엮여있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주가 차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최대주주에겐 이익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전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오너리스크라고 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차라리 분석은 제가 해드립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18,000원짜리 삼겹살 한줄덜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의 채널 구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공부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뜨고 있는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폭락한다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겠지만 저희 매수매도 스윙방에서는 매도가 수익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매도 청산하고 매수해서 우량주 사면은 당연히 시간 투자하면은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